시작. 내가 못하겠어. 아니, 한심하게 못하다고 하겠어.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구독!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조예요. 네, 오늘은 저희 인형 모자. 아, 괜찮아요. 편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자, 저희 아나조 TV 엄청 유명한 그 영상 있죠? 김재민 동호인계 넘버원 동호인의 벽을 뛰어넘는다. 저희 김재민 선수. 네, 이렇게 직접 와주셨어요. 영상 봐주시고. 네,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랑 인터뷰 해주시겠다고. 네,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조 TV를 사랑하시는 이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아나조 TV 잘 부탁드리고. 재활 열심히 해서 다시 복귀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고 제가 네. 인터뷰를 할 건데요. 네. 네. 질문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여러 가지 준비했죠. 네. 네. 지금 현황이나 이제 배드민턴을 저희 시작하게 되신 계기 그 한번 간단하게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아, 저는 지금은 과천 지역에서 레슨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잭팟이라는 팀에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하게 된 계기는 부모님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셔서 저도 네.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시청자들도 궁금해 하시는데, 네. 김재민 선수관에 썰이 있어요. 선수 활동을 했다 안 했다. 아~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팩트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면은. 네. 선수 활동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난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수 활동을 1도 하지 않았지만 네. 나는 자랑이다.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다. 네. 네. 신철식 지각했잖아요, 지금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 나눠봤거든요. 네. 근데 엄청나게 노력하셨어요. 네, 제가 얘기 나눠봤어요. 어제는 네. 워낙 이제 대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니까 네. 기억에 남는 대회와 파트너 이렇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가장 많이 나갔던 사람은 뭐 이재덕 코치, 네. 그다음에 이수영 코치, 네. 그다음에 김동수 코치. 이렇게 세 명이 아무래도 제가 가장 많이 나갔던 파트너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는 너무 많은데. 네. 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는 10점에서 12점 정도를 뒤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거의 게임 터진 거 아닌가요? 네. 멘탈 나가면 나오거든요. 네, 거의 네. 터졌죠. 네. 네. 터진 게임인데. 근데 마지막에 뒤집어서 25대 24로 이긴 경기가 아무래도 전주 하우스배. 네, 하우스배 맞습니다. 예. 100번 눌렀거든요. 100번 먹거든요. 그 주방 보니까. 네, 맞아요. 그 대회가 아무래도 네.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대단하시다. 네. 와. 12점이면 거의 게임 반이잖아요. 절반 네, 차이 되잖아요. 저는 집에 갔을 것 같아요. 하다가 집에 갔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하면 되거든요. 네. 혹시 지금 되게 긴장하고 있어. 네, 긴장 안 했어요? 이거 하나만 더 우리 시나리오 궁금한 거죠. 그 가장 잘 맞는 파트너. 아, 그쵸. 그 세 명 중에 가장 내가 내 인생 베스트 파트너. 네. 저는 일단 신일철 씨는 아니거든요. 제 인생 베스트 파트너는. 네. 원진이 형. 제 베스트 파트너는 원진이 형. 네, 저는 재민이 형. 모르겠다. 앞으로 베스트 파트너? 앞으로, 예. 재밌다. 네. 재밌네요. 재밌어요. 딱 그냥 알게 카페? 네. 좋은 경기들 많이 하고 되게 인상 깊은 경기 많이 했다. 네. 네. 그래도 가장 마음이 잘 맞는 파트너는 김득수 코치가. 아, 네. 레전드였죠. 마음이... 거의 김재민, 김득수 하면은 네. 거의 그 끝난 경기 아닌가요? 네. 그래도 이제 플레이나 네. 이제 가장 큰 승률을 냈던 파트너는 이재덕 코치. 아, 네. 오, 네. 좋은 질문과 좋은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오. 그러면 혹시 지금도 이제 김득수 코치님하고도 연락 자주 하시고 하시나요? 친분? 그럼요, 예. 그럼 다음에는 김득수 코치님도 저희 아나조 TV에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또 연락하면 지금 올 겁니다. 감사하고요. 네. 그러고 이제 다음 대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지금 혹시 지금 재활치료 중이시잖아요. 네네. 네. 재활치료하고 있습니다. 근황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처음에는 그냥 팔꿈치가 약간의 부상인 줄 알고 네. 재활운동 많이 했었는데 네. 열어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MRI 찍어보니까 네. 많이 손상을 입어서 지금 수술 후 지금 재활운동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4개월 정도면 예. 완쾌 된다고 하니까 올해까지 이제 하시고 내년 초에는 거의 복귀 가능하시다 네. 생각하시면 시험 네. 나가겠습니다. 네. 아 코트에서 정말 뵙고 싶어요. 네. 정말로. 네. 아나조랑 심철 씨 이제 처음 뵙잖아요.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처음 뵙잖아요. 네. 다음에 이제 대회장님 보면 이제 인사하는 사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재민이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재민이 형이죠. 네. 아 재민이 형 한번 불러보시죠. 우리 재민이 후배다. 재민이 형 우리 재민이 형 동생들이 동생들이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하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가장 본인의 이제 실력이 급상승하게 된 계기나 훈련 노하우 그런 것들 궁금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코치님이 네. 지금 백석대 현재 네. 교수님이세요. 네. 교수님께서 그때는 감독님이셨는데 네. 25살 때 저한테 백석대 와서 훈련을 할 기회를 주셔서 네. 한 1년 정도 백석대 현역 선수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동거동락하셨네요. 네, 한 1년 정도 특훈 받았을 때가 가장 많이 늘었고 약간 네. 네. 드래곤볼로 따지면 중심과 수련의 방 그죠. 중심과 수련의 방에서 1년 동안, 1년 동안 하셨습니다. 네. 동호인계의 거의 슈퍼 사이아인이죠. 동호인계 이제 동호인의 벽을 뛰어넘고 그죠? 그렇게 또 연결을 그럼 그 1년이 가장 임팩트 있었다. 아,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안유창 코치님 만나서 또 네. 많이 들었고요. 아, 네. 그렇죠. 네. 안유창 코치님이 지금 동탄 쪽에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아, 유명 코치님 또 알죠. 네. 유명하고 네. 이렇게 잘생기고 유명한 분들은 제가 좀 잘 알아요. 주워 들어가고. 예? 그렇죠. 주워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네. 못생기고 아니 못생긴 사람도 그런데 못 치는 저희 어머니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개성 있는 친구들은 아, 어머니도 보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도 진짜. 아, 네. 제가 아유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전이나 후위 이렇게 세 가지 네. 나눠서 한 번씩 네. 간단하게만 설명해 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전이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라켓 들어라 라켓 들어라 그쵸. 맨날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물론 라켓 드는 건 기본이고 네. 상대방이 수비하는 모션을 잘 포착하시는 게 앞에서 볼을 잘 잡을 수 있는 예측.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수비는 네. 수비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이 치는 모션을 잘 포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방 모션 보면서 공을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수비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격치기가 따라와야 합니다. 격치기 하루에 30분씩 꼭 하시면 네, 수비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격치기 할 격이 없는 체육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재민이 형한테 찾아가면 돼요. 격이시거든요. 아, 동인계의 벽. 동인계의 벽. 아, 인정하십니까? 동인계 콘크리트. 자, 여기. 콘크리트. 콘크리트? 스티로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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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 안 와요. 스티로폼. 이번에는 후이. 후이는 일단은 헌볼 위주로 연습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매싱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때려보면서 이제 탁구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터득하셔야 어깨 회전으로만 이용해서 손목 힘으로 강하게 때리시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쉽고 빠르게 스매싱을 때리실 수 있습니다. 어깨 회전과 손목의 임팩트를 활용하라 그런 말씀이시죠. 네. 어려워요 진짜. 네. 약간 막 급하다 보면 막 힘 막 떠나고 힘으로 막 떼죠. 힘을 힘 빼고 어깨 회전과 정확한 임팩트. 네. 회전과 임팩트. 네. 기억하세요? 네. 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질문하시죠. 보통 이제 동호인들 보면은 스텝이 되게 엉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밀리거든요. 네. 밀리면은 클리어를 쳐야 됩니까? 아니면 드론을 내야 됩니까? 밀려도 스매싱을 때려야 합니다. 아. 우문 현답이네 그냥. 우문 현답이시네요. 코스 보면서 반 스매싱이라도 때리셔야 자, 이제 김재민 선수가 네. 에이주에서 졸업을 하고 네. 장항주에 도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계기, 그렇죠. 어떠한 이제 그런 계기로 인해서 그렇죠. 도전하게 됐는지. 그 이상, 장항주면 네. 그 이상이잖아요. 정말로 그렇죠. 네. 훌륭하신 선수분들도 많으신데 네. 이제 거기 도전하게 된 계기. 네. 그렇죠. 한번 알고 싶거든요, 진짜. 네. 네. 어느 수준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A조에서 우승을 많이 하게 되니까 네. 이제 운동하는 대상이 그러니까 제가 연습하는 대상이
동호인들하고도 연습을 했지만 이제 코치님들하고 이제 아무래도 연습을 많이 하게 되니까 네. 엘리트 코치님들하고 연습을 하다가 보면 네. 뭐 이제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가능성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강조 한 번 정도 도전해봐도 되겠는데 싶어서 사실 춘천 소양강 배드민턴 대회를 네. 처음에 이제 자강조를 나가게 됐는데 네. 처음에 나갔을 때 운 좋게 3등으로 입상하게 되면서 첫 대회에서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거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자강조에서도 활약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도전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때부터 거의 꾸준히 자강조만 나가시죠 거의? 자강조하고 준자강조. 준자강조. 네, 그렇죠. 하고 있어. 와. 어떤가요? 이제 A조로? 이제 A조 나오지 마세요. 저희 육철일 씨 같은 분도 먹고 살아야죠. 아 저는 뭐. 충분히 지금 먹고 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잘 먹고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저 얼굴이 진짜 빤질빤질해졌죠. 네,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 네. 보통 이제 시합 많이 나가시잖아요. 자랑조 나가시면 또 경기 되게 쫀쫀하잖아요. 네. 근데 그에 못지않게 D조, 초심 네. 분들도 시합에서 긴장감은 더 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시합에서 이제 뭐 서브가 걸리거나 막 뭐 갑자기 어이없는 실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운 좋게 네트를 맞고 들어오거나 그런 약간 멘탈이 흔들릴 때 네. 평정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팁, 노하우. 그쵸, 네. 땀을 닦거나, 네. 물을 마셔라. 그쵸.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파트너랑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파트너랑 얘기하면서, 뭐, 약간 끊어가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플레이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서로 대화를 하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파트너랑 대화를 많이 하라. 근데 뭐라고 해가지고 자꾸 내가 언제 뭐라 했어? 내가 어제도 뭐 내가 언제 뭐라 했어요? 오, 자, 자, 여기까지. 이거 갑자기 얼굴 화끈거리네. 네. 자, 김재민 선수가 직접 뽑은 본인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민하다. 예민하다. 장점은 네. 그냥 연습량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떡해. 연습량이 저는 상대 시합 나오는 사람보다 네. 연습량 많이 하면 자신감 때문에라도 시합을 쉽게 풀어나가는 게 또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단점은 네. 없나요? 한점 말씀드려야 되나요? 단점 아니 아니요 단점은 몸 관리를 잘 못하는 게 단점입니다. 몸 관리 네. 거의 피지컬이 지금 피지컬이 제가 아프고 이래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 좀 단점도 많지만 요즘에는 몸 관리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아픈 게 제일 몸에 제일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관리 약간 공인분들 네.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단점이 몸 관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거의 약간 피지컬은 두 개 차이. 그러네. 두 개 차이 나시네. 네. 네. 갑자기 바지 내리시거든요. 자, 잘 떴고요. 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이거 아무 생각 못했을 거예요. 김재민 형님을 딱 모셔가지고 그치. 인터뷰할 생각은 아무도 못. 그치. 무슨 생각이에요? 네? 무슨 생각이에요? 제가 저는. 웬만하면은 뭐 도와달라면 다 도와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김재민 선수가 뽑은 배드민턴계 유망주 다섯 분 한번 김재민 선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게임하는 운동하는 거 봤을 때 제가 이거를 판단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 충분해. 네. 일단은 제파대 이수영 네. 또 홍승인 그리고 코버터의 최진욱, 맞아요. 그다음에 남양주의 김민수, 그리고 강철단의 신유철. 자 이번에는 저희 김재민 선수가 사용하는 스트링
그거 관심사 많잖아요. 네, 네. 뭐 선수들도 줄 어떤 거 쓰는지 궁금하고 네. 텐션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고 네. 그러고 뭐 그립을 두껍게 쓰나 얇게 쓰나 네. 타월 그립을 쓰냐 고무 그립을 쓰냐 네. 궁금하잖아요. 네. 어떤 거 쓰시는지 한번 스트링 먼저 일단 스트링은 80 요넥스 80 쓰고요. 아, 네. 80이요? 텐션은 27에서 28 정도 네. 맵니다. 어, 생각보다 엄청 그렇게 세게는 안 매시네요. 네, 세게 매지 않고요. 어, 세게 매면은 네. 네, 손목이랑 팔꿈치 무리가 이제는 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예전에는 한 30 정도 맸었는데 네. 지금은 27, 28 정도 하고요. 네. 그립은 여름에는 수건 그립을 꼭 씁니다. 아, 손에 땀이 좀 많은 편이라서 네. 수건 그립을 쓰고 네. 두께는 스펀지 한 번만 누르고 최대한 얇게 매습니다. 맨 나무에 스펀지 한 번만 두르고 파워그립을 네. 매시는 거예요? 네. 어, 되게 얇게, 최대한 얇게 맵니다. 네. 네. 얇게 쓰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얇게 쓰면 네. 그립 전환이 빠르게 돼서 수비나 드라이브 할 때 용이합니다. 그래서 근데 손이 크신 손 한번 대봐야 돼요? 네, 손이 큽니다. 오, 오, 네. 손이 좀 큽니다. 나 저보다 많이 큰데? 네. 저도 한 번데. 오, 오, 오. 군대대. 제 라켓 한번 잠깐 좀 있잖아요. 캐시 그러면 잡아보시면 어때요? 이게 김재민 선수한테 두꺼워요, 얇아요?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이 정도요? 조금 두꺼운 느낌이에요. 조금 두꺼운 느낌이에요. 나 김재민 그립 쓸 거야 이제. 나 타월 그립 바꿀 거야 나 이제. 그러면 겨울에도 타월 그립 쓰시는 거예요? 아니 겨울에는 고무 그립. 고무 그립 씁니다. 아 근데 그게 그렇게 바꾸면서 쓰시는데 네. 지장 없으세요? 네, 손이 생각보다 예민하지 않아서 예, 막손이라서. 예. 아 그러고 이제. 이제 지도자 생활 하시잖아요. 네네. 지도자 생활 하시는데 만약에 뭐 레슨자분들도 이제 많으시고 하니까 이제 레슨 하실 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네. 기본을 충실하자가 제 레슨할 때 마인드고요. 기본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항상 그립 잡는 법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스윙하는 법을 네. 정확하게 잡고 넘어가는 스타일입니다. 그 오버스윙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등 뒤로 완전히 넘어가서 나오는 그 스윙 백스윙을 이제 크게 쑥 네, 그렇죠. 예, 오버스윙을 정확하게 하고 네. 꾸준하게 연습하셔서 공을 치셔야 작은 힘을 들여서 강하게. 최대한 강하게 멀리 치실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크게 뒤에서 크게 돌아서 나오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네, 주시고 오버스윙 크게 하시는 게 용이한 좋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정말 뿌듯하네요. 네. 오늘 하루 뿌듯하네요. 아 저 제가 지금 뭐 좀 하고 있어서요. 제가 5분만 있다 바로 연락 드릴게요. 네 바로 전화 드릴게요. 네 저희 아나조 TV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과 이제 배드민턴 하는 모든 동호인분들에게 아직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면 마지막 인사로 한번 제가 이번에도 부상 입으면서 네.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있는데요. 네. 작은 통증이 있을 때 바로 네. 병원 가셔서 네.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병원. 네. 자세히 그 진단 받으셔서 치료하셔서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통이 작아서 병원을 안 가고 버티면서 운동했었는데 네. 그게 조금씩 조금씩 커져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운동을 쉬게 됐는데 배드민턴 1년 쉰다는 게 참 고통스러운 그쵸, 일이지 치고 싶죠. 네. 싶죠. 저도 몰랐었는데 이번에 느끼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좀 건강관리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걸 저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말 모두 질턴하는 게 좋잖아요, 질턴. 네, 그렇죠, 질턴이죠. 질턴. 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에 인사드릴게요. 인사인데 저희 트레이드마트거든요. 이건 악수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악수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 귀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이러고 이제 나는 이제 일단 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자강조 나갈 수 있는. 실제 시간 하면 안 돼요. 안 돼, 너는. 알았어, 알았어.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아나조 TV 구독. 부탁드려요. 한 번 더 할까요? 약간 이렇게 그치 하나 둘 셋 아나조 TV 구독 부탁드려요.